전세 물건은 실종되고 전세값은 상승하고 있는 전세 대란 때문에 곧 부동산 추가 대책이 발표될 것 같은데요. 자산 내용 지금 알아봅니다. 구독하기와 좋아요 꼭 눌러주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박찬웅의 부동산 쇼 부자남. 전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최악의 전세 대란 때문에 정부가 곧 부동산 추가 대책을 발표할 것 같은데요. 어떤 것들이 예상이 되고 시행이 된다면 성공할 수 있을지 우리는 또 어떻게 해야 할지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현재 전세 시장을 잠깐 살펴보면 정말 말도 안 되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세입자가 계약갱신 청구권 이권리를 이용해서 집주인에게 집을 나가주는 조건으로 이사비 수천만 원을 요구하는 사례가 있고요. 시장에서는 세입자가 위로금을 받지 않고 집을 나가는 건 바보다라는 말이 나돌기도 합니다. 조선일보 기사에서는 한 세입자가 집주인에게 이사비로 천만 원을 요구했다라고 되어있던데 제가 상담한 사례에서는. 3천만 원까지 요구하는 세입자도 있었습니다. 이 세입자는 집주인이 그 집을 반드시 팔아야 하는 상황을 알고 있다 보니까 아마도 그 집주인은 깎지 못하고 3천만 원 그대로 다 주고 집을 팔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이렇게 세입자가 갑질을 부리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고요. 반대로 집주인도 전세 매물이 귀하다 보니까 그런데 전세 보러 오는 사람은 많고 그래서 집을 보여줄 때내집 보고 싶으면 돈 내고 집을 봐 하면서 돈을 받고 집을 보여주는 이런 일이 있었다고 조선일보에 나왔었고요. 그리고 이제 계약갱신 청구를 거절하기 위해서 온 가족을 동원해서 거절하는 여기는 에 이제 홍남기 기재부 장관도 예외가 아니었다. 하고 기사가 나왔었죠. 이런 사례도 있고, 그리고 이제 워낙 전세 매물이 귀하고 그 반면에 전세를 찾는 사람은 많다 보니까 정말 줄을 서서 방을 보는 집을 보는 물론 이제 이거는 조선일보 기사에 사진으로 나왔었는데 좀 이슈가 됐었죠. 줄을 서서 집을 봐야 하는 물론 어, 줄을 세우는 게 집주인의 갑질은 아닙니다. 다만 그만큼 전세 수요가 많다면 갑질로 이어질 수는 있겠죠. 예를 들어서 전세 계약을 체결할 때 당신 말고도 내 집에 전세 계약을 체결하고 싶은 사람은 많다. 그러니까 전세 계약서에는 사학으로 작성하지만 나에게 웃돈을 달라. 주지 않으면 다른 세입자와 계약하겠다. 라는 일도 발생하지 않을까 걱정은 됩니다. 우리가 입주권이나 분양권에 피가 붙는 것처럼 전셋값에도 집주인이 피를 붙여서 계약하는 사례가 나온다면 그야말로 정말 엄청난 집주인의 갑질이 되겠죠. 이렇게 웃지 못할 일이 발생하게 되는 심각한 전세난 때문에 정부가 추가 대책을 강구하고 있는데요. 예상되는 안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표준 임대로 제도를 도입하는 것. 그런데 여기에는 문제가 있습니다. 먼저 전 월세 신고제가 시행이 돼야 된다는 것. 그리고 전 월세 신고제를 통해서 표준 임대료를 산정할 수 있는 전국의 임대주택이 얼만큼이고 그 금액이 얼만큼인지 데이터를 확보하고 시스템화 할 때까지 상당한 시간이 걸린다는 것. 그래서 현실적으로 표준 임대료 제도는 바로 도입하기가 어렵다는 게 문제이고요. 이 난관을 극복하고 시행이 된다 하더라도 문제는 또 있습니다. 과연 임대료 기준을 어떻게 잡을 것인가, 집주인이 표준 임대료에 대해서 납득을 할 것인가의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어, 그나마 표준화할 수 있는 아파트를 예로 들어볼 때 같은 평수, 같은 층, 같은 향, 같은 구조라 하더라도 내부 상태가 다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A라는 주택은 내부 상태가 좋고 B라는 주택은 내부 상태가 안 좋은데 둘다 똑같이 표준 임대료를 적용한다면 A 주택 집주인이 그냥 그대로 받아들일까요? 아니죠. 내 집은 B 주택보다 훨씬 더 내부 상태가 깨끗하고 좋은데 왜 임대료를 똑같이 받아야 되는 것이냐? 나는 더 받겠다. 더 받게 해달라. 라고 이의신청을 하겠죠. 이러한 민원 아마 쏟아질 겁니다. 그나마 아파트는 표준화 할수 있으니까 다행이지만 아파트가 아닌 단독이나 다가구나 여러분이 빌라라고 부르는 다세대 같은 경우에는 너무나 많은 경우의 수가 있다 보니까 임대료를 표준화 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어려워요. 만약에 표준화해서 임대료 발표하면 아파트보다 더 많은 민원이 쏟아질 거예요. 내 집은 더 받게 해달라고 또 다른 문제는 표준 임대료가 시행이 된다면 임대 주택의 질이 떨어진다는 겁니다 왜냐면 집주인 입장에서는 어차피 임대료가 정해져 있는 거라면 더 이상 본인의 집을 꾸미거나 가꾸는 투자를 하지 않을 거니까요 결과적으로 표준 임대료는 바로 시행되기 어렵고 시행된다 하더라도 최종적인 피해자는 세입자가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또 다른 예상안은 전월세상한제의 확대 적용입니다. 현재 전월세상한제는 세입자가 계약갱신을 청구할 때 집주인이 5% 이내에서 임대료를 올려받을 수 있고 새로운 임대차 계약을 체결할 때는 증액 제한 없이 임대료를 마음껏 올려받을 수가 있는데 앞으로는 새로운 임대차 계약을 체결할 때도 전 임대차 계약에 5% 이내에서 임대료를 올려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라는 거죠. 근데 여기서 문제는 어, 이러한 부분은 현재 주택 임대 사업자가 민특법 적용을 받아서 지키고 있는 기존 임대료의 5% 이내에서 임대료를 올려 받는 것. 이와 거의 똑같은데 주택 임대 사업자는 세제 혜택을 받잖아요. 그런데 주택 임대 사업자가 아닌 일반 집주인은 주택임대 사업자와 거의 준한 규제를 지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세제 혜택은 받는 게 없잖아요. 그러면 우리에게도 세금 혜택을 줘야 되는 것 아닌가라고 반발할 수는 있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강행할 것으로 보입니다. 왜냐면 전세 값은 잡아야겠는데 표준 임대료를 택하자니 시간이 걸리고 결국 가장 빨리 효과를 볼수 있는 전월세 상한제 확대 적용안을 택할 확률이 높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제도를 택했을 때 과연 전세난을 해결할 수 있을까 정책이 성공할 수 있을까를 보면 쉽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왜냐 표준 임대료와 전월세 상한제는 가격을 통제하는 것이고요, 특히 표준 임대료는 거래에 제한을 두는 것입니다. 주택 공시가격과는 다른 개념이에요. 주택 공시가격은 거래에는 제한을 두지 않습니다. 집을 사고 파는 것에는 영향을 주지 않죠. 다만, 자산세와 종부세 세금에 영향을 줄 뿐입니다. 하지만, 이제 최근에 주택 공시가격을 올리면서 종부세 부담이 커지다 보니까 집주인분들에게 문제가 되고 있긴 하지만, 거래 자체에 영향을 주진 않아요. 하지만, 표준 임대로는 거래에 제한을 두는 겁니다. 내 집의 월세를 전세를 얼마 받을지를 결정하는 거니까 집주인 분들이 상당히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어요. 아마 반발이 심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역시나 정부는 강행할 것으로 보이기에 이렇게 되면 전세 물량이 급감할 겁니다. 거의 씨가 마를 거예요. 왜냐하면 전세 가격이 정해져 있고. 기존 임대차 계약을 갱신할 때도, 새로운 임대차 계약을 체결할 때도 5% 이내에서 임대료를 올릴 수밖에 없다면, 지금처럼 금리가 낮은 시대에 집주인이 굳이 전세를 줄 이유가 없거든요. 전세를 월세나 반전세로 바꾸겠죠. 결국에 짧게 보면 전세 값을 잡을 수 있는 것처럼 보이겠지만, 장기로 보면 임차인의 주거비 부담이 늘어나기 때문에 전세난을 해결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에는 다른 해결 방법은 없나 부분입니다. 사실 지금의 전세난을 해결할 뾰족한 수는 없어 보입니다. 정부의 꾸준한 임대주택 공급이 이루어지면 해결되겠지만 사실 어렵잖아요. 그리고 현재 계획되어 있는 것들도 실현되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거고요. 물론, 3기 신도시가 입주가 시작되면 어느 정도 입주 수요가 분산되니까 전세난이 조금은 해결되겠지만, 3기 신도시 입주까지 최소한 한 4년은 걸리니까, 그때까지의 전세난은 정말 피할 수가 없어 보입니다. 물론, 일각에서는 주택임대 사업자 제도를 다시 활성화 시키면 되는 것 아니나, 는 말을 하기도 합니다. 정부 입장에서는 주택 임대 사업자를 투기로 몰아서 혜택을 축소하고 폐지하고 있지만 사실 임대차 시장에서는 주택 임대 사업자가 임차인의 주거 안정 측면에서는 굉장히 큰 역할을 했었습니다. 영상을 보시는 시청자분 중에서 주택 임대 사업자의 임대 주택에서 전세나 월세를 살고 계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주변 시세보다 훨씬 싸게 살고 있다는 것. 그리고 영상에서는 많이 언급되지 않았지만 사실 주택임대 사업자는 임대 의무 기간 동안에 세입자가 재계약을 요구하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거절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세입자는 임대 의무 기간 동안 8년, 10년 동안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다시 주택임대 사업자 제도를 활성화 시키면 되겠다 라는 말이 있긴 합니다. 저도 일부분은 동의해요. 그런데 정부 입장에서는 다시 혜택을 줄 수가 없죠. 왜냐? 이미 다 말소시키고 있잖아요. 그런데 다시 혜택을 준다는 건 정부 스스로가 잘못을 인정하는 꼴이 되다 보니까 다시 혜택을 주기는 쉽지 않다는 것. 그리고 정부 입장에서는 이런 생각도 할 거예요. 이미 지금 자진 말소든 자동 말소든 말소가 된 임대주택들이 시장에 나올 것이다. 그리고 보통 주택임대 사업자는 다주택자가 많으니까 주택을 빨리 처분하기 위해서 그렇게 말소가 된 임대주택들은 시세보다 싸게 나올 거다. 그러니까 실거주가 필요한 분들은 이러한 주택들을 싸게 매입하겠지라고 생각을 할수 있을 텐데 중요한 건 대출이 안 되다 보니까 현금 여력이 없으면 집을 사기가 어렵다는 거죠. 그래서 현금 여력이 없으신 분들은 다시 임차인 신세로 전락이 되면서 지금의 전세난을 피하기가 어려워 보입니다. 지금까지 최악의 전세 대란 때문에 정부가 강구하고 있는 추가 대책들을 예상해 봤는데요. 지금의 임대차 시장을 딱한 줄로 표현해 보자면 잘못은 정부가, 책임은 집주인이 피해는 세입자가라는 말로 정리가 될것 같습니다. 마무리할 시간입니다. 저에게 큰 힘이 되는 구독하기와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눌러주시고요. 저는 다음 영상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